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자, 프라임 잉글리시 블록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자 영문법 강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내신 또는 뭐 수능 또는 대학에 들어가서 여러 토익이나 또는 뭐 공무원 또는 편입 영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 모든 영어의 어떤 교과 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 그래 뭐 영문법인데. 실제 대다수 수험생들은 그 중요성을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심화된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단편적인 어떤 문법적인 지식과 문제풀이 요령 정도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의 접근을 한다거나 공부를 해서는 기본적으로 정확하고 빠른 해석 또는 독해 또는 어떤 정확한 문장이 된 라이팅 등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한계가 나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어떤 학습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어떤 단편적인 피상적인 영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아주 문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개론부터 해서 마지막에 특수구문에 이르기까지 가장 심화적인 부분까지 다룰 수 있는 문법 강좌를 좀 연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그 불독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원 학생들 그 다음에 여러 학생들에게 이제 핸드아웃을 통해서 이제 매주 그 이제 문법 강좌 자료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 페이퍼를 봐서는 안 되고 선생님의 목소리와 함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공책에다 정리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따라와 주셔야만 실제로 문법에 대한 공부가 완성될 수 있다. 자, 꾸준하게 작심삼일로 며칠하고 또 포기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선생님 또한 역시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시간을 투자해서 문법 더 이상 지긋지긋한 문법 노이로제에 걸리지 않겠다. 내가 완벽한 어느 정도 기교 진짜 공부다운 공부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좀 따라와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핸드아웃 교재를 나눠드리면서 거기에 장황한 설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할 때는 뭐 어떤 앞뒤 어떤 서론이라든지 이런 말보다는 조금 그 본문에 관련된 핵심 내용 쪽에다 맞춰서 바로 그냥 본문에 맞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챕터 1을 보겠습니다. 자, 영문법에 대한 기본 필수 개론이라고 있는 타이틀 하에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법 문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영어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런 어떤 영어의 문법은 하나의 영어의 문장을 통해서 익혀나가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의 영어의 문장을 그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영어의 문장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큰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제기 핸드아웃에 나와 있지만 단어와 구와 절이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단어, 구, 절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그 문장을 구성하는 뼈다구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달라 이 얘기예요. 자 단어, 다음에 구, 절 선생님 필기하는 거 보이시죠? 이 세 가지가 영어 문장의 세 개의 기본 뼈다구다. 이걸 머릿속에 먼저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우리 사람의 신체 구조에 있어서도 머리가 있고 상체가 있고 하체가 있듯이 영어의 문장 또한 역시 단구절로 나눠져 있더라.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단어를 배우는 게 첫 단추가 되겠죠. 자, 그럼 단어 밖에 보시면요. 자, 이 단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자 영어에서 단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팔품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팔품사가 무엇이냐라는 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맨날 하는 얘기죠. 밑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 명사, 그다음에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까지 8가지를 영어의 팔품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팔품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문법 강좌에서도 좀 있으면 명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또는 뭐 형용사, 부사 각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룬 챕터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챕터가 있으니까 각각에 대한 어떤 심화 학습은 그 챕터에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박아줘야 될 것은 그 팔품사의 존재 이유예요. 그 팔품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일단 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외워줘야만 문법에 적용시킬 수 있어요. 고개만 끄덕거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선생님 화면을 쪽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 팔품사의 각각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필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팔품사가 존재, 지금 첫 번째 명사를 갑니다. 자, 팔품사의 첫 번째 아들인 명사, 이 명사가 왜 존재하느냐? 자, 명사 왜 존재하는 거냐 아시죠? 명사라는 거는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해? 자, 주어. 자, 주어는 우리가 S라고 쓰죠. 그 다음에 목적어. 자, 목적어는 우리가 O라고 씁니다. O. 그 다음에 보어. 자, 보어는 C라고 쓰죠. 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명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를 모르면
뭐 대학 안 가겠다니 똑같은 거죠. 명사의 존재 이유는 주어, 목적어, 보의 역할이다.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대명사란 놈은 왜 존재하느냐? 자, 대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자, 명사를 대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대명사입니다. 이 대명사 또한 역시 뭐 인칭 대명사가 있고 지시 대명사가 있고 부정 대명사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명사가 존재하는데 이 대명사에 대한 내용조차도 역시 뒤에 시마침투에서 따로 다룹니다. 일단 여기서는 명사를 대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대명사고 영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대명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밑줄 친 대명사가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냐는 유형을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대명사는 알겠죠? 대명사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동사 사실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녀석이 있다면 팔품사 중에 압도적으로 동사일 겁니다. 자, 이 동사란 놈은 좀 있다가 다음 핸드아웃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요. 자, 동사가 좀 중요한데요. 이 동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동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 뭐죠? 문장의 형식. 자, 동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문장의 형식. 문장의 형식이라는 거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문장의 형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태예요. 자, 태라는 거는 능동, 수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능동과 수동을 가리키는 태. 그 다음에 시제 등을 결정하는 거죠. 시제. 뭐 단순히 뭐 과거 시제냐, 현재 완료 시제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시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시제를 결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동사다. 다시 한번 동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문장의 형식과 태와 시제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말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 있어요. 형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형용사의 존재 이유 너무나도 중요하죠? 두 가지. 자, 형용사의 존재 이유는 뭐다? 명사 수식. 첫 번째,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명사 수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호 역할인 거죠. 자, 명사 수식과 보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형용사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거죠. 명사 수식과 보호 역할입니다. 딱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사. 자, 부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사는 자, 동사. 그 다음에 다른 부사. 자, 또 다른 자기와 같은 다른 어떤 부사. 그 다음에 형용사죠. 자, 형용사를 수식해 주기 위해서, 꾸며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수식이라는 건 꾸며준다는 얘기죠. 동사나 다른 부사나 형용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부사다. 또는 부사가 문장 맨 앞에 오면은 문장 맨 앞에 있다라면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 있다. 문장 전체를 수식해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 이 형용사와 부사를 이 두 가지 있잖아요. 이 형용사와 부사 이 두 가지를 우리 뭐라 그래? 이 형용사 부사를 팔품사 대표적인 수식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팔품사 중에서 수식어 역할하는 놈이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형용사와 부사가 됩니다. 알겠죠? 형용사와 부사가 수식어 역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치사를 갑니다. 자, 우리 전치사 하면 맨날 처음 영어를 배울 때 in, on, at, from, about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전치사의 종류고 실제 전치사의 종류가 되는 거고 전치사의 존재 이유는 그 종류가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전치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즉 전치사의 존재 이유가 역할이라고 알겠지. 전치사의 존재 이유 또는 역할이란 무엇이냐면 자, 전치사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서 관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명사와 명사 사이에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전치사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앞에도 명사요, 전치사 뒤에도 명사가 나오는 거죠. 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한대요, 전치사가. 자, 그다음에 접속사가 있는데 접속사는 자, 접속사는 어떤 역할을 해? 자, 단어와 단어. 그다음에 구와 구. 자, 구라는 건 좀 이따 얘기하지만 구라는 거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걸 구라고 그러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게 구라고 그러죠. 자, 단어와 단어, 그다음에 구하고, 그다음에 뭐야? 절과 절입니다. 자, 절과 절. 절은 주어 플러스 동사의 문장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걸 절이라고 그러죠.
자,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겁니다. 자, 절과 절을 연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접속사입니다. 다시 한번, 접속사란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한다. 또 접속사를 너무 좋게 생각해서 접속사라는 게 꼭 문장만 연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접속사 또한 역시 단어와 단어,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단어의 모음인 구와 구, 그 다음에 절과 절까지 다 연결할 수 있는 다소 포괄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전치사와 접속사가 또 대표적인 전치사와 접속사의 두 가지가 바로 뭐야? 얘네가 연결사 역할하는 놈들이 대표적인 게 전치사와 접속사가 바로 대표적인 연결사의 역할을 한다. 아까 형용사와 부사가 수식어의 역할하는 놈이었다면 전치사와 접속사는 문장 내에서 연결사의 역할을 주로 담당합니다. 자, 감탄사는 뭐 간단하죠. 대표적인 뭐 alas, hurrah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식의 자 어떤 문장의 추임새 역할하는 거죠. 문장 앞에서 자 감탄사라는 거 뭐야? 문장 앞에 위치하면서 일종의 추임새 역할하는 거죠. 문장 일 때 어떤 문장 맨 앞에 나와서 아 alas 또는 후라라는 거 만세 뭐 이런 뜻이죠. 이런 식의 어떤 문장의 어떤 추임새 역할을 해주는 게 감탄사가 될 것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여덟 가지의 품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존재 이유를 머릿속에 탁 박아두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바로 문법의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두어야 돼. 동사란 무엇이다? 전치사란 어떤 놈이다? 접속사란 뭐다? 감탄사란 뭐다? 이걸 머릿속에 딱 박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첫 단추 잘 낀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적어준 대로만 간략하게라도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여덟 개 품사에 대해서는 뒤에 심화 챕터를 통해서 각각의 챕터에서 여러분이 아주 진절머리 날 정도로 깊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됩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8품사 중에 동사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위에 8품사 중에서 동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아래와 같이 큰 그림을 숙지해보자 라고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어요. 자, 동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문장의 형식 또는 태, 시제 등을 결정하는데 사실 이러한 동사는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누냐에 따라 가지고 무슨 동사 부른 용어가 참 다양합니다. 머리 아프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할 테니까 그걸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자, 사실 그 아까도 말씀드린 수험생을 가장 괴롭히는 게 8품사 중에 동사인데 그 동사는 엄청나게 양쪽으로도 많죠. 근데 그 양쪽으로 엄청난 그 동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저 화면을 제가 좀 또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 동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자, 1번에 비동사가 있고 2번에 have 동사가 있고 3번이 즉 be와 have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일반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비동사 제가 보겠습니다. 비동사가 있죠. 비동사. 2번에 have 동사, 그다음에 3번에 일반 동사라는 이런 뜻. 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 동사라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자, 필기합니다. 비동사는 사실 비동사가 문장 형식 중에서 1형식으로 사용될 때가 있고 2형식으로 사용될 때가 있고요. 비동사가 조동사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비동사는 자, 1형식으로 사용될 때는 기본적으로 어디 어디에 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거죠. 특히 유도부사 there와 같이 there is, there are 이런 식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형태로 주로 사용됩니다. 비동사는 있다로 사용될 때는 1형식 동사가 되겠고 2형식 동사일 때 비동사는 이다 또는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다나 하다 대표적인 거죠. 나는 소년이다. 나는 선생입니다. 나는 슬프다. 뭐 이런 식의 뭐뭐 이다 하다의 2형식으로 사용될 때 물론 2형식이 제일 많이 사용되죠. 비동사로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는 건 2형식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비동사의 마지막 역할이 조동사로 사용될 수 있는데 조동사로 사용되는 게 뭔 말이냐면 바로 PPP 비동사 플러스 PP의 수동태예요. 이 수동태가 나오잖아요. 잘 보세요. 수동태가 나올 때 이때 수동태일 때 비는 해석을 하지 않아요. 얘가 조동사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수동태라는 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는데 BPP,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즉 BPP에 위치한 수동태에서의 그 앞부분에 위치한 비는 자, 뭐 있다도 아니고 이다도 아니고 그냥 조동사 역할해주는 역할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동사의 두 번째가 바로 비동사 다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have 동사입니다.
자, have 동사가 여러 가지 뜻이죠. have 동사 또 역시 have다고 동 have 동사가 3형식으로 사용될 때가 있고 대표적인 게 또 5형식으로 사용될 때가 있고 또 조동사로 사용될 때가 있대요. 자, have 동사는 3형식일 때는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가지다 또는 먹다 이런 뜻이죠. 가지다나 먹다의 뜻을 갖는 게 3형식으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당연히 뭐뭐를 가지고 있다, 뭐뭐를 먹다. 그 다음에 5형식에서의 해보 중요하지 않습니까? 5형식. 자, 5형식에서 해보하면 뭐 떠올라요? 너무 여러분들이 아주 진절머리나게 듣고 있는 사역동사가 됩니다. 즉, 일을 시키는 거죠. 자, 사역동사로서의 해보는 기본적으로 시키다나 당하다의 해석을 합니다. 시키다 또는 당하다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사역동사 해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have 동사 또한 역시 1번의 비동사와 마찬가지로 조동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럼 have가 도대체 어떨 때 조동사 역할을 하는 거지? 좀 전에 1번의 비동사는 BPP의 수동태일 때 be가 조동사 역할이래. 아, 그렇다면 감오죠 어떤감? 자, have 동사가 조동사 역할을 하는 거는 완료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have PP 또는 had PP죠. have나 had, 현재 완료 have나 뭐 have had 다음에 pp가 오는 이 형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야 have pp나 had pp 할 때 이때 have had 또한 역시 해석을 하지 않잖아요. 뭐 have pp나 I have finished 이렇게 말할 때 I have finished를 그냥 끝냈다라고 해석하지 나는 가지고 있다 끝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잖아요. 즉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에서의 have had는 pp 앞에 오는 have had는 역시 조동사 역할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동사 그 많은 동사들을 갖다 셋으로 나눌 수 있다. 1번에 비동사, 2번에 have 동사가 되겠고 마지막 즉 be와 have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사들을 뭐라고 부른다? 일반 동사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모든 동사들을 일반 동사라고 불러요. 일반 동사. 자, 이러한 일반 동사는 자, 선생님 따라오세요. 아래 세 가지 뭐야? 정동사, 조동사, 준동사로 그래서 이 정동사의 정을 따고 조동사의 조를 따고 준동사의 준을 따서 정조준이라고 그러죠. 정조준으로 나눠지더라. 자, 정동사란 무엇이냐? 정동사는 어디에서는 자, 이 중에 첫 번째 정동사는 어떤 책에서는 문장의 동사 역할을 한다고 해서 본동사란 말을 쓰기도 해요. 정동사는 본동사와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정동사는 자 실제 문장의 동사 역할하는 놈이에요. I like you. 나는 좋아한다. 너를 이때 like 문장의 동사 역할하는 놈을 정동사 또는 본동사라고 그러는데 이 정동사 또는 본동사는 그 뒤에 목적어의 유무 즉 목적어가 와야 되는지 아니면 목적어가 오지 않아도 되는지에 따라서 목적어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뭐와 뭐로 나눠진다? 자동사와 자동사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놈은 자동사죠. 그 다음에 목적어 을을이나 에게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타동사로 나눠진다고 그러죠.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형식에서 배우겠지만 보어 즉 C라고 불리워지는 보어가 있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보어가 없어도 되는지에 따라서 즉 보어가 없어도 될 때는 완전 동사란 말을 써요. 보어가 없어도 되는 놈은 완전 동사란 말을 쓰고 보어가 없어서 안 되는 거야. 그 동사만 가지고 안 돼. 무조건 보어가 있어야 돼. 이런 놈을 불완전 동사라고 그러죠. 자,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로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할 때는 자동사와 타동사. 보호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도 되는지에 따라서는 없어도 될 때는 완전 동사, 보호가 꼭 있어야 되는 게 불완전 동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분류할 수 있다. 문장의 동사, 본동사는 오케이? 이것만 머릿속에 먼저 잡아주세요. 제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동사가 나와 있어요. 자, 조동사는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 스스로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는 거죠. 뭐 해야만 한다 당위성에 나타나는 must 또는 can, will 자 그 다음에 shall, could, may, might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허가, 요청, 능력, 뭐 의무 이런 여러 가지 각각의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 즉 스스로의 뜻을 가지고 있는 조동사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해요. 자 형식적인 역할만 하는 거야. 형식적인 역할만 한다는 얘기는 뭐야? 뜻은 가지고 있지 않아. 뜻은 없다는 거예요. 뜻은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형식적인 역할만 해주는 조동사로 구분이 된대요. 조동사가 다시 한번 조동사는 스스로의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조동사 must, can, will, have to 여러 가지 이런 시리즈부터
뜻이 없이 형식적인 역할만 해주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다? 그 세 가지 중에 두 개는 이미 얘기했어요. 뭐예요? 1번에 앞에 나왔던 비동사, 두 번째 have 동사,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고등과정에서 참 많이 나오는 자 두 동사죠. 두 동사. 자 두 동사로 분류합니다. 자 참고로 이 두 동사란 놈은요, 이 두 동사란 놈은 여러분들 I like baseball, 나는 야구를 좋아해. 그 다음에 I don't like baseball 할 때 don't는 like를 앞에서 넣을 때 don't는 조동사 역할을 하죠. 즉 이렇게 일반 동사에 대한 어떤 부정문을 만들 때 조동사 역할을 할 수 있고, 거꾸로 너는 do you like baseball? 너는 야구 좋아하니? 이렇게 해석하죠. 이때 do you like의 do를 하다라고 해석하지 않잖아요. 그냥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즉 일반 동사의 문장을 의문문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도 한 역시 그럴 때 조동사 역할하는 게 또 두 동사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형식적인 역할만한 조동사가 뭐다? be, have, do가 형식적인 역할을 해주는 조동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keep in mind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조준의 마지막 준동사죠. 자 준동사 제가 선생님이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 준동사는 성격에 따라 아래 세 가지로 분류가 된대요. 자 여기에 잠깐 보시면 여기서 말한 이 준동사는요, 원래 영어의 문장은 한 문장에 동사가 몇 개가 올 수 있어요. 아까 그 정조준의 정동사 즉 본동사, 영어의 문장에서 문장의 정동사 또는 본동사라고 불리는 놈은 한 가지밖에 안 되죠. 한 개밖에 못 오죠. 근데 그 한 개를 제한 나머지 모든 동작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문장의 동사는 하나밖에 안 오니까 나머지 동작들은 전부 다 준동사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 안에 자 정동사는 하나밖에 없지만 준동사는 두 개 이상 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내용이죠. 자 이러한 준동사는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준동사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가지래요. 그러면 각각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어떤 놈이 오고 어쩔 때는 어떤 놈이 오고 이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준동사는 자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자 첫 번째 뭡니까? 부정사가 있죠. 부정사. 부정사는 원형 부정사라고 불리워지는 RV 즉 동사 원형과 투부정사, 투부이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부정사는 원형 부정사의 RV와 앞에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을 붙인 투부정사로 나눠지고요. 두 번째 동명사는 그냥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이는 거죠. ing.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사는 동명사랑 똑같은 형태의 현재 분사 ing가 있고 그 다음에 ed 또는 pp라고 불려지는 과거 분사로 나눠져 있죠. 분사는. 오케이.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일반 동사를 세 가지로 나눌 때 정동사, 조동사, 준동사로 나눠지는데 마지막 세 번째 준동사는 문장에 이미 본동사, 즉 정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동작을 나타내고자 하면은 무조건 준동사를 쓴다. 이러한 준동사는 여기 나와 있듯이 부정사, 동명사, 분사로 나눠진다. 그러면 어떨 때 어떤 준동사를 써야 될지는 그 준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자, 부정사는 여기 뒤에 선생님 표현되어 있지만 부정사 이게 뒤에 여러분 핸드아웃 보시면 적혀 있죠. 부정사는 어떨 때 미래지향적 동작을 표현할 때 아직 한 게 아니죠. 미래지향적 하지 않고 뭐뭐할 미래지향적 동작을 표현할 때 쓰는 게 미래지향적 동작이 바로 부정사를 쓰는 거죠. 자 나타내고자 하는 동작이 미래지향적 아직 하지 않은 거야. 뭐뭐할 뭐뭐할 것을 뭐뭐하도록 뭐 이런 식의 해석인 거죠. 뭐뭐할 뭐뭐하도록 뭐뭐할 것을 이런 식의 미래지향적 동작일 때는 부정사를 쓰게 돼 있고 자 이에 반해서 동명사는 자 과거지향적 뭐할 또는 상황대처적 성격입니다. 과거지향적 또는 상황 대처적 성격을 가진 동작을 쓸 때는 동명사를 취해. 여기서 참고로 과거 지향적이라는 거는 과거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안 되고 이전부터 하고 있었던 동작이에요.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동작을 표현할 때는 동명사를 쓴다.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에 대한 성격을 가진 동사 뒤에는 또 동명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겠지만 I enjoy listening to the music. 그러면 I enjoy 나는 즐긴다 음악 듣는 걸 enjoy 다음에 ing의 동명사가 와야 되는 이유는 음악 듣는 거 예전부터 내가 계속 하고 있던 동작이기 때문에 동명사가 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상황 대처 성격은 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둑놈한테 물어봅니다. 너 물건 훔쳤니? 그랬더니 도둑놈이 물건 훔친 걸 부인한 거죠. 부인하다 deny죠. 어떤 상황이 돼 훔쳤다는 걸 부인하는 상황 대처. 그래서 deny 다음에 항상 동명사가 오는 거죠. deny란 동사 다음에는 무조건 동명사가 준동사로 와야 돼.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과거지향적 또는 상황대체적 성격의 동명사가 쓴다는 걸 여러분한테 이해시키기에 좋은 예가 될 겁니다. 오케이? 이미 하고 있었던 과거적인 어떤 동작이나 상황대체적 성격은 동명사로서 표현한다. 이걸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사가 있는데 이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누시죠. 이 중에서 현재 분사는 어떨 때 쓴다? 현재 분사는 밑에 적겠습니다. 능동이자 진행 중인 거죠. 능동이자 진행 중인 동작을 표현할 때는 현재 분사. 이에 반해서 과거 분사라는 거는 수동이자 정지되거나 완료된 거죠. 정지 또는 완료된 동작을 표현할 때는 과거 분사를 취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하나의 분사 안에서 ing 형태의 현재 분사와 ed 또는 pp라 불려진 과거 분사가 있는데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일 때 동작. 예를 들어서 잠자는 아기 그러면 sleeping baby죠. 아기가 자고 있고 자는 주체이기 때문에 sleeping baby고 자, 깨진 창문이라고 표현한다면 broken window, broken이라는 과거 분사가 window를 꾸며주죠. 자, 창문 입장에서 깨짐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깨진 상태가 정지되어 있고 완료된 거죠. 그러니까 broken, 이렇게 과거 분사가 꾸며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준동사의 세 가지 부정사부터 동명사 분사의 각각의 성격의 차이, 부정사가 나타내고자 한 동작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지향적, 동명사는 과거지향적 또는 상황대처적,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사 중에 현재 분사는 능동이자 진행,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수동 또는 정지된 동작을 할 때 쓰는 준동사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100만 번, 200번 정확하게 받고 있어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문장에 여러분들 가장 힘들게 하는 동사라는 거는 비동사와 have 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눠지더라. 비해부는 위에 필기한 대로 외우시면 되겠고 그 일반 동사, 세 번째 일반 동사는 정조준으로 나눠지더라. 자, 정동사는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 자동사와 타동사, 보호의 유무에 따라 완전동사와 불완전동사로 이렇게 분류하더라. 자, 그리고 조동사는 스스로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동사들과 형식적인 역할만 하는 조동사, 비해부두로 나뉘어지더라. 그 다음에 준동사는 문장에 정동사가 하나밖에 못 오고 나머지 동작을 전부 다 준동사로 표현하는데 성격이 투부정사 미래, 동명사는 과거나 상황 대처, 분사는 현재 분사는 능동진행이요, 과거 분사 수동정지로 해서 각각의 그 선택해서 써야 되더라. 다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동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머릿속에 숙지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잔악깨나 불두심이 아니라 잔악깨나 동사 숙지예요. 오케이? 잔악깨나 동사 숙지.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요게 또 이번 페이지에 또 중요한 내용이 됐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팔품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드렸고 팔품사 중에 대해서 동사에 대해서 제가 따로 한번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바로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마무리해드린 겁니다. 제가 이제 단어가 마무리가 됐으면 뒤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단어가 마무리가 됐으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구가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또 절이 나오고 마지막에 완성형의 문장에 대한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구 파트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자, 구를 보시면 자, 구는 자, 구는 phrase란 말을 씁니다. 구에는 제일 나와있죠? phrase란 말을 써서 우리가 구를 설명합니다. phrase. 자, 구는 무엇이다? 정의를 먼저 외워야 돼. 두 개 이상의 단어의 조합으로서 한 가지 품사의 역할하는 것을 구라고 말합니다. 알겠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해주는 걸 구라고 그러더라. 이러한 구는 품사 구조적으로 알아야 같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구는 자, 왜 인천광역시도 연수구, 남동구, 뭐 중구, 뭐 부평구 이렇게 여러 개 구가 있듯이 이 우리가 말한 영어의 구도 그 이렇게
명 무슨 구 무슨 구 무슨 구 나눠지는데 그 구가 뭐다? 구조적으로 나눌 때 명사구, 그다음에 두 번째 형용사구, 세 번째 부사구로 나눠집니다. 오케이? 자, 명사구는 자, 그중에서 1번에 명사구는 무엇이다? 구가 명사 역할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명사 역할이 뭐예요? 구가 명사 역할 아까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명사 역할은 문장 안에서 주어, 그다음에 목적어, 그다음에 보호의 역할하는 게 명사구죠. 즉 주어의 역할한다는 얘기는 은는 이가의 해석을 하는 거죠. 주어 자리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은는 이가의 자리에 들어온다는 거고, 목적어 역할한다는 얘기는 을을이나 애기에 들어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시 보호 역할하는 건 이다나 하다에 해당되는 이런 쪽 역할을 하는 거죠. 이다나 하다에 해당되는. 즉, 그러니까 구가 자 명사 역할하면 명사구예요. 자, 그럼 이런 명사 역할하는 두 개 이상의 단어의 모음이 구가 뭐가 있느냐?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사용되는 명사 역할하는 구가 어떤 게 있느냐? 다 들어본 겁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명사구의 특징인 게 자 투부정사가 있죠. 투부정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동명사가 있습니다. 자, 동명사 ing가 있죠. 뭐뭐 하는 것 동명사가 바로 대표적인 명사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굳이 추가하자면 의문사구라는 게 있어요. 의문사구가 명사구 역할하는데 의문사구라는 건 뭐냐면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붙는 거예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붙어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where to go, when to go 이렇게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붙어있는 의문사 구 또한 역시 명사구 역할한다 이렇게 보시면 자 예문을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예문을 너무 장황하게 적진 않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문법 내용에서 많은 예문을 다룬 거니까 예를 보시면 자 우리가 야 하나 두 개 정도씩만 적어서 자 to see 맨날 하는 거죠. to see is to believe 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to see가 문장의 주어 역할하고 is가 동사죠. 뭐뭐이다. to believe가 뭐뭐이다. 주격보호입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와 또는 투부정사가 보호자리 다 들어온 거죠. 이렇게 투부정사가 자, 뭐 문장의 주어 또는 보호자리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예문이 있겠어요? 자 뭐야? I don't know. 나는 모른데 I don't know. 난 뭘 몰라?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What to do? 한다면 I가 문장의 주어요. Don't know가 문장의 동사요. What to do? 무엇을 할지를 이게 통째로 목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What to do 같이 이런 놈이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의 의문사 구가 목적어 역할 자리에 들어온 거죠. 이런 것들이 또 대표적인 어떤 명사 구가 된다라는 걸 얘기 드린 겁니다. 오케이?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명사 구는 투부정사와 동명사와 의문사구가 있더라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자, 선생님 화면을 조금 위로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형용사구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형용사구는 뭐냐? 형용사구는 말 그대로 구가 형용사 역할 즉 명사 수식이죠. 명사 수식을 하는 놈이 바로 형용사구예요. 자, 형용사구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런 형용사구는 또 나옵니다. 투부정사가 있죠. 투부정사가 또 형용사구 역할합니다. 투부이. 그 다음에 뭐예요? 현재분사 있습니다. 현분이라고만 적을게요. 현재분사의 ing도 자 형용사구 역할하고 그 다음에 과거분사 과분이가 과거분사야 ed라고만 적을게요. pp까지 굳이 안 적고 과거분사 또 역시 명사 수식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전치사구 자 전치사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전치사구라는 거는 전치사 뒤에 아까 전치사 뒤에 앞뒤에 명사 온다고 그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형태를 취한 게 전치사구인데 이런 전치사구까지도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놈들이 현재 분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베이비 다음에 슬리핑 자 베이비 슬리핑 인더룸 이래버리면 자 우리가 해석할 때 해석해요. 베이비라는 명사를 슬리핑 인더룸 방 안에서 잠자는 아기가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슬리핑이 ing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분사 슬리핑 인더룸이란 현재분사가 이끄는 분사구가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구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문 하나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자 people 사람들이야. 오케이? 어떤 사람들 with 다음에 disability, disability는 장애라는 명사죠.
people with disability, people이란 명사를 with disability라는 전치사어가 꾸며줍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도 역시 with disability 같은 전치사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이렇게 즉 형용사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오케이? 또 하나 정도 적으면 way, 방법이야. 어떤 방법? to serve. 자, to serve 다음에 the problem,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 자, problem 이렇게 쓴다면 역시 way라는 명사를 뭐예요? to ser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역시 이번에는 오히려 to 부정사가 또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이런 식의 형용사구로서 to 부정사와 현재분사, 과거분사, 전치사구 등이 있더라. 무조건 여러분들 자다가 푹 찔러도 튀어나올 정도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용사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사구가 뭐가 있냐. 이번에는 구가 부사 역할이야. 자, 부사 역할 뭐라고 돼 있어요? 목적, 감정의 원인, 결과, 조건, 부대 상황 등을 말하는 것을 바로 부사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사 역할하는 거라고 그러지. 이러한 부사구 역할하는 게 무엇이 있느냐. 또 나옵니다. 투부정사.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투부정사 배울 때 I studied hard.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 Where to enter the university.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To enter the university 하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라고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럴 때 아 그래서 투부정사가 부사 역할이었구나 딱 떠오르죠? 이런 식의 투부정사가 부사 역할을 할 수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냐 전치사구가 있어요. 자 전치사구가 부사구의 역할을 합니다. 역시 투부정사와 전치사구가 대표적인 뭐다? 자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놈들이더라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와 전치사구. 자 예문 한번 보면요. 자 투부정사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됐고, 자 그럼 예문입니다. I can speak. 자 I can speak. 나는 말할 수 있어. I can speak English. 영어로 쓸게요. 난 영어를 말할 수 있다. 어떻게? With 다음에 is라고는 있습니다. With is는 쉽게라는 원래 is는 쉬움이라는 명사야. 그러니까 with is가 돼 있죠. 나는 말할 수 있다. 영어를 with is 쉽게. 원래 with is가 이 자체가 easy랑 같은 말이죠. 쉽게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때 with is가 말하는데 어떻게 말해? 쉽게 말한다. With is가 여기 나와 있는 speak란 동사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with is 같은 이렇게 전치사구가 동사를 꾸며주니까 바로 전치사구가 또 부사 역할하는 거죠. 야, speak가 여기서 동사 아니에요. 동사를 꾸며주는 새끼 뭐야?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라고 그랬잖아. 아까 팔품사에서 즉 동사를 꾸며주니까 이럴 때 with is와 같은 전치사구는 부사구의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구라는 거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의 역할을 한다. 아, 종류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명사구의 아까 뭐뭐뭐, 형용사구의 뭐뭐뭐, 부사구의 뭐뭐뭐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필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대로 머릿속에 마치 사진 찍듯이 박아내면 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이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에 전체로 다 들어온 게 뭐예요? 전체로 다 들어온 게 바로 투구정사잖아. 투부정사는 명사구 역할도 하고 형용사구 역할도 하고 부사구 역할도 해요. 그래서 즉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투부정사는 어떤 정해진 기능이 없는 거야. 이 새끼는 명사 역할도 할 수 있고 형용사 역할도 할 수 있고 부사 역할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안일부자의 정할정자를 써서 부정사입니다. 정해지지 않았다. 품사 역할이 정해지지 않고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골이 다 쓸 수 있다고 해서 부정사란 말을 썼구나. 아 그래서 이런 말이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명사고 형용사고 부사고 각각의 종류 어떤 놈이 있는지 머릿속에 완전히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이러한 구에 대해서 하나 추가 설명을 한다라고 제가 좀 화면을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요 중에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기 구에 추가 설명이 뭐가 있냐면 자, 전치사구란 말이 이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은근히 자, 보세요. 전치사구는 문장 내에서 형용사구 또는 부사구의 역할입니다. 전치사구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동사 등을 꾸며주는 부사구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어떤 경우에도 뭐다? 명사구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치사구가 주어나 목적어 자리 등에는 올 수 없다는 걸 꼭 알아야 돼. 전치사구는 명사 역할은 절대 못한다는 걸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구. 자, 또 동사구란 말 여러분이 수업 때 많이 들어보시는데 동사구는 뭐냐면 이어 동사나 삼어 동사 등으로 말할 수 있는데 동사로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이 동사구는 어떻게 돼요? 동사구라는 거는 동사 다음에 전치사나
전치사나 부사 등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를 동사구라고 그래. 근데 동사 다음에 붙어있는 단어가 하나밖에 딱 하나가 있어. 그러면 총 두 단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동사 뒤에 한 단어 붙어있으면 두 단어가 되는 거고 총 동사 뒤에 두 단어가 붙어있으면 총 세 단어가 되는 거죠. 즉 이럴 때 그렇기 때문에 이어동사와 삼어동사란 말을 붙이기도 해요. 이어동사와 삼어동사로 나뉘어지는데 자 동사구라는 거는 앞에서처럼 어떤 명사, 형용사, 부사와 같은 어떤 구조적인 형태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로서 얘기할 때 가끔 나오는 말입니다. 동사구라는 건 알겠죠? 이놈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명사 역할이냐, 형용사 역할이냐, 부사 역할이냐 이런 용도로 나눌 때는 동사구란 말을 쓰지 않아. 그냥 겉에 보이는 어떤 형태적인 형태로서 동사로 시작됐을 때 이런 놈을 동사구라고 그러더라. 여러분이 학교나 학원에 수업할 때 동사구란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미리 여기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사구는 다시 한번 동사 플러스 전치사 또는 부사의 합을 동사로 하는데 자 이어 동사나 삼어 동사를 말을 쓴다. 자 이런 거에 대한 예는 여러분들 뭐 그 뭐예요? 삼어 동사의 대표인 게 뭐가 돼? 누구누구를 돌보다 또는 처리하다의 take care of 이런 것들은 삼어 동사죠. 중 그 다음에 자 누구누구를 돌보다의 look after 이런 것들은 돌보다 이건 이어 동사죠. 오케이? 또는 laugh at 누구누구를 비웃다 laugh at 이런 것들 또한 역시 동사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동사구가 됩니다. 오케이? 자, 전치사구와 동사구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에 이어서 추가적인 설명으로 전치사구에 대한 내용과 동사구는 어떤 놈이더라는 것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전치사구는 죽었다 깨나도 절대 명사 역할을 못해요. 형용사나 부사 역할만 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런 걸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페이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품사에 대한 내용과 구에 대한 내용까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너무 길게 가면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강좌를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엔 바로 이제 절과 문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절과 문장에 대한 내용이 조금 길어요. 앞에 있는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과 문장에 대해서 완벽하게 외워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제가 챕터 2부터는 문장 형식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완전히 발가벗겨 줄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그 예상했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이 다 여러분한테 피와 살이 되는 내용이 될 거예요. 자 오늘 한 내용까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필기하시고 미루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페이퍼에 적으면서 완벽하게 머릿속에 킵인마인드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자 바로 요 이따가는 제가 절과 문장에 대해서 또 좀 여러분한테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